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염기훈 선수의 왼발과 본인의 왼발을 비교를 해봤을 때 누구의 왼발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직 제가 기훈이 형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그럼 뭐 저희 상대방 얘기도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4팩처럼 쓰다가 수비할 때는 임창호 선수가 윙백으로 내려오면 또 3팩처럼 변화하고요. 자, 떨궈졌고 가슴으로 네 트래핑을 해놨습니다만 헨리가 막았습니다. 그 중원에서 빌드업할 때의 숫자 싸움, 그 수비를 한 칸 올려서 하는 그런 플레이들, 첫 번째 경기부터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난 지가 언젠데 네. 오늘 첫 경기니까요. 기다려왔겠죠. 자, 일단 킥번 쪽에서도 잘 각은 잡았지만 네. 김태환 선수가 퍼터치를 잡아놓는다는 게 튀어버렸습니다. 네. 자, 공격이 수비보다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뒤져있는 상황을 후반전에서 만들면 약간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 자, 멀리 보내는 이기재. 하지만 이 패스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났던 수원 삼성. 수원은 확실히 헨리가 돌아온 게 자, 이기재가 지켜준 공간에 나왔습니다. 이들 비기재입니다. 이기재. 조금씩 좁혀 들어오면서 약간 주춤했는데요. 이건 반칙이 났다고 하더라도 한국 네. 선수의 끊어낸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지금 수원에 이렇게 된다면 전술은 카운터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분명하죠. 네, 박건하 감독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정상빈까지도 돌아왔으니까 자, 골키퍼가 앞쪽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뛰어오르면서 임채민이 커트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플레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재 찔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땅볼! 세컨드볼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직접 슈팅을 선택을 했던 김민우 선수였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상빈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좀 더 김태환과 양 팀 간의 그 FA컵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골라인 근처에서 살려낼 수 있는 강원! 코너플랙 부근의 세이크로스! 맞춤을 전해냈습니다. 지금 이기재 선수 쪽에 비해서는 구대영 선수 약간 뒷공간이 네. 열리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뒷공간을 넓게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수입니다. 자, 이정엽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있어요. 오른발 지나가고 이기재 선수가 반대편으로 길게 쏴주었습니다. 걸어들였는데요. 헤더 다시 이기재. 이러면은 네. 두 팀이 제가 봐서는 후반 측면에 더 포지티브일 것 같은데요. 네. 자, 염기훈의 왼발의 그 계보를 이어받은 선수가 바로 이기재 선수인데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박대원 선수도 서 있고요. 네. 보겠습니다. 성남의 밀리준이 있어요. 예. 갑니다. 이기재! 이기재의 환급 왼발! 이기재의 환급 왼발이 터집니다. 스포니티! 와, 이거는 원더 프리킥 골입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이게 휘어나는 각과 속도가 대단했습니다. 와, 미쳤네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버리는 이기재 선수입니다. 염기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엄청난 왼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디테일들도 많이 넣은 것 같고요. 수원 삼성 구단 측에서 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45분을 기분 좋게 끝냈던 수원인데요. 이기재의 엄청난 턴이 나왔습니다. 이기재 찔러줬고 김민호 원터치 크로스. 아, 이기재 오늘 뭐 컨디션이 12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도 찔러주는 패스 너무 좋았네요. 네. 옆으로 보내줬고요. 장호익 선수가 밀어줍니다. 이기재가 센스 있게 돌려놓고 김민호. 아, 저쪽 공간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수원 삼성.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좋을 게 없어요 사실. 서로 예예. 예. 이기재가 중앙 쪽으로 내줬고 예, 삼각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강원이 전진 압박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기재의 백헤더, 김민호. 그럼 부담을 좀 안고 뛰고 있는 수원 삼성 선수들입니다. 왼발로 띄워줬고 먼저 포스트! 스로인하는 걸 꼭 누가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측면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야 자기 자리를 크게 위탈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기재, 강영목과 주고받으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기재의 찬스,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민우 선수가 볼은 들고 나오는데요. 자, 일단 지금도 이기재가 움직이면서 골이 터졌습니다. 2대1 기가 막혔고요. 예. 자, 임창호 쪽을 봤습니다. 이기재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머리로 막아내는 이기재. 머피
따라서 올라왔던 왼쪽에 이기재. 자, 쓰러졌던 두 선수가 이제 나란히 들어갈 준비를 하네요. 예. 앞으로 보내줬고요. 터치가 약간 튀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강원FC가 그런 공격에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보내줬고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호 그리고 이기재 쪽이 열려 있습니다. 왼쪽에 이기재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 막았습니다. 정상민 선수가 리턴 주는 과정에서 또 쓰러져 있는데요. 네. 박건하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냥 봐봐. 일단은 자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공격 장면인데요. 아, 골대를 봤어요. 예. 자, 수원 삼성의 또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 선수죠. 양상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베타 넣고 클리어. 돌파 시도.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만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이기재가 다시 붙여보고요. 지금은 이범수 선수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잘 나왔네요. 예. 짧게. 다시 민상기가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김병수 감독. 맞습니다. 그리고 선창의 역습인데요. 이기재입니다. 이기재 왼발로 툭 찍어 올려놓고 이걸 막았어요. 이범수의 슈퍼세이브입니다. 골문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이 전환 패스 좋았고요. 와, 이기재 오늘 왼발 정말 대단하군요. 예. 세 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이범수 지금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치베타노프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내줬고 황공기 돌려줬어요. 아크서클 정면에서 높이 튀어올랐는데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안쪽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역시 이기재가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방향만 바꿔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네. 예. 지금 떨어뜨리고 크로스까지 그 과정은 참 좋았던 강원인데요. 돌려놨는데요. 하지만 떨어지는 공은 이기재에게. 김태환 네, 잘 돌아섭니다. 한석종. 수원이 이제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위험한 것은 자기 진영에서 볼이 돌리다가 끊어지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서두르지 않습니다. 찍어준 이기재. 아, 수원 삼성이 거의 넉 달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 삼성은 5월 29일 F서울과의 경기 3대 0 이후에 네. 거의 넉 달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고요. 와, 수원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예. 수원 삼성이 정말 길었던 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